저는 도쿄입니다. 도쿄 왔습니다. 연말연시는 이제 가족들이랑 보내려고 뭔가에서 지낼 거고요. 아침 10시 반인가?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지금 12시, 이제 1시 전인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직 많이 따뜻해서 지금 12월 27일이거든요. 아직 단풍, 이거 뭐야, 은행나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생각보다 안 추워가지고 따뜻해. 시로마르스 들고 1,800엔짜리 주문을 했습니다. 후식으로 커피 마시러 왔습니다. 도쿄에서 커피, 초코피. 콜드브루 아이스커피 시켰는데 엄청 쓴데 달콤한 아까 푸딩 위에 올려져 있는 카라멜 있잖아요, 쓴 거 그거 느낌? 단맛이 카밀레도 같이 이거 놀라운 게 이게 이렇게 조그맣잖아. 엄청 조그맣거든요. 이렇게 작으면 내가 두 개로 400엔, 400엔이면 4,000원, 하나 2,000원. 너무 비싸. 너무 딱딱한데? 카누레가 원래 이렇게 딱딱한가? 많이 안 먹어봐서 모르겠다. 이건 잘 모르겠다. 커피를 마시는 게. 저는 여기서 쉬다가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이틀째고요. 연말에는 저는 가족들이랑 온천 요관 여행을 왔는데 올해도 올해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넷이서 왔습니다. 온천하러 와서 온천 다녀올게요. 커피 마시러 아키토 커피 왔어요.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테이크아웃해서 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이시? 이마 다 뱉는 거래? 아니야. 목도 있더라. 맵짜겼고. 저는 지금 나카노? 히가시 나카노 이렇게 와 있는데. 한국인 친구가 도쿄에 살거든요. 카페에서 일해가지고 그래서 카페 지금 놀러 가보려고요. 이제 올해 9월 달에 오픈을 했는데 제가 한국에 계속 있어가지고 못 왔거든요. 한번 그래서 커피를 마시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신나. 드디어 가니까 계속 가고 싶었는데 못 가가지고.
차한테 커피 내는 거 얼마 만에? 그니까 이거 완전 몇 년 만인 것 같아 진짜. 한국에서 아 한국 그 거기서 호텔 일할 때 왔었나? 어, 맞아 을지로 거기랑 따비 역시 와 너무 예쁜데? 맛있겠지? 오늘 일하는 집에서 커피 먹고 있으면 풀릴 것 같아 이러다 너무 맛있고 인테리어도 되게 깔끔해서 한국 같아 한국 좋아하시는 분들 일본에 계시는 분들 여기 추천 짠! 짠! 조금만 찍을게요. 예. 이거 알려드릴게요. 어, 이거는 아, 네. 이거는 식빵입니다. 와, 피스타치오의 소스가 入っております. 네, 같이 召し上がってくださ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これ. 한번 사진만 찍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본 마지막 날이고요. 한국 가는 날이 여기는 나리타 공항인데 마지막 식사 하루 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타코야키 4개랑 이게 그냥 포면이었어요. 세트로 돼 있어서 고를 수 없는데 이거랑 나와리를 제가 너무 고파가지고 면제로 맨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맛있다 뭐야 맛있다 이번에는 거의 외식을 안 하고 거의 집에만 있었거든요 한 번 친구 보러 가는 것 말고는 안 나와가지고 1월 달에는 3일날에 집에 있었고 4일날에는 그거 뭐지? 하츠로에 신사 가가지고 가족들이랑 오, 5일, 이제 5일, 오늘 5일이니까? 5단계인가? 0이네? 이거 먹고 비행기 타면은 되게 냄새가 좀 심할 것 같아요. 괜찮으려나? 모르겠다. 라면 너무 많은데? 그러면은 저는 이제 요거 마저 먹도록 하고요 오랜만에 와가지고 되게 푹 쉬어서 힘이 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브이로그도 아주 잘 먹었어요 인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